오토바이 블랙박스가 왜 이렇죠? 오토바이는 썬팅도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가로등 양쪽에 있어요. 뭐죠? 다시. 휠체어. 수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를 타고 대각선으로 오나요? 역주행으로 오나요? 수동 휠체어가? 요렇게 대각선 오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오토바이 이렇게 그 스크린 윈드실드 예그 안쪽으로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전방위까지 있으면 더안 보이죠. 이 안쪽에 달면은 요거부터 요 밑에 달던데요. 전조등 위에 거기쯤에 이렇게 여기 시커먼 거 전방위 때문에 더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나 이랬더니 싼거 다르셨대요. 에이 그 참. 자, 근데 이렇게 안 보였을까요? 운전자 눈에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10 내지 20m에서 보였다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그보다는 더잘 보였겠죠. 예. 근데 설마 여기 이렇게 역으로 내려오는 휠체어가 있을까? 설마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더잘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10 내지 20m에서 발견했대요. 경찰서는 가해자로 한답니다. 오토바이가 유상 책임만 가입됐고요. 머리를 다쳐서 육지진단 나왔대요. 아, 운전자 보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억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휠체어가 더 잘못했다? 50대 50이다. 전동이 아니라 수동 휠체어예요. 자, 투표 시작. 저건 차대 보행자 사고죠. 블박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56%. 그리고 휠체어가 더 잘못해서 34%, 50대 50이 10%입니다. 이 도로 넓이, 너무 꼼꼼해. 도로 넓이가 얼마인지 잘안 보이네요. 왕복 6차로인가요? 예, 왕복 6차로네요. 왕복 7차로가 되는군요. 저기 횡단보도까지는 한 50여 미터 남았나요? 여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가까울수록 보행자, 무단 횡단자들이 더 커집니다. 요거는요. 저 차도에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은 잘안 보이죠? 아, 휠체어 잘못? 한 40%? 에서 한 50% 볼것 같은데요? 이거보단 더잘 보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앙선 무건으로 있었다 그러면 좀 평가가 달라지는데요? 아, 그런데 지금 요즘요, 무단횡단에 대해서, 무단횡단 또는 차도보행에 대해서 법원에서요, 점점 더 엄하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요 휠체어가 오토바이처럼 빠르게 달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휠체어 잘못 한40 내지 50 정도 잘못으로 보여지는데요. 형사합의를 해야 되겠죠.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처벌받잖아요. 블랙박스는, 네, 블랙박스가, 네, 많이 안 좋아요. 싼 거라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수동 휠체어고요. 아,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서 육주진단인데요.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커버가 됐대요. 치료비 말고 합의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 보호자께서 양심껏 알아서 달라는데 얼마까지 얘기는 안 한대요. 양심껏. 아, 누가 양심이냐? 양심껏은, 아니, 지금 과실이 오토바이 잘못 좀더클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아유, 양심 없는 거는 저 휠체어 쪽 아닙니까? 아, 저 뒤에 좀만 더 가면 여기 횡단보도 있는데 보행자실을 기다려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양심껏 달라고요? 에이, 참.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무죄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 현저로 쉽진 않고요. 일단 재판에 넘어가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거고요. 형사합의 되면 처벌 안 받습니다. 형사합의 안 되면은 이게 약식 기소되면 참 좋겠는데요. 약식 기소되면 어차피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육중진단이라는 이유로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정식 기소되면 답답해지죠. 이거 갖고 뭐 실형선고는 아니겠죠.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는 무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쉽진 않다는 거죠. 아,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은 잘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 종합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유상종합. 근데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운전자보험이 라이더 보험도 운전자 보험이 있죠. 거기 가입돼서 이 벌금이 되면 벌금형은 나오잖아요. 벌금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더 보험도 있죠. 운전자 보험이요. 네. 오토바이도요. 오토바이도 오히려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합보험이 안 되는데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죠. 이 사건 검사가 벌금을 해주면 부담이 없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정식 기소되면 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주 진단. 책임보험에서 치료비가 커버됐다고 그러면은 장애는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도 과실이 크니까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주당 한 30, 368, 한 200만 원 정도? 그 선에서 합의를 노력해 보시고요. 안 되면은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아니, 근데 공탁 걸어서는 벌금형 나와요. 합의되면 처벌이 없어요. 그럼 한 200에서 한300 정도에, 200에 합의하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안 되면 300 정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둡진 않아요. 30m 전에서 보였을 것 같아요. 양쪽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너무 어두우면요. 아, 이 판단이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였을 것 같아요. 옆에 간판도 있고요.